총선이 5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조국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도훈 기자,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조국 백서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할 예정이죠. 네, 김남국 변호사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김 변호사는 SNS에 이번 총선은 미완의 개혁 작업을 완수하느냐 혹은 거꾸로 후퇴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사퇴까지 검찰과 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출범한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요. 조국 사태 국면에서 당에 쓴소리를 했던 금태섭 의원과 맞붙게 돼 서울 강서갑에서 조국 대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당을 위해서 막아낼 거다.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총선으로 치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저격수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 병에는 친조국 인사인 김용민 변호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이번엔 야당 얘기해 보시죠. 어제 출범한 미래통합당 오늘 PK 지역을 대상으로 공천 심사를 하죠. 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부산과 울산, 경남 창원 지역구 면접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면접에는 5선의 이주영 의원과 조경태, 장재원 의원 등이 참석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서울 지역 단수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TK 지역 중진 의원들에게 불출마 권유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김 위원장은 불출마를 선언한 당 현역 의원들을 향해 불출마 선언은 책임과 헌신을 몸소 실천하는 행위라며 살신성인의 용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조금 전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 출신 의원들이 모여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